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한전 기술을 시작으로 NHN KCP, 카페 24, HD 현대 일렉트릭, 아프리카 TV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LNF, 본느, 삼성 중공업 이렇게 열 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열 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뭐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실현해 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되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해법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지금 열려 있으니까 항상 써주시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종목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 네, 은근슬쩍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올라오게 된 계기가 지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이제 개선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YOY에서 20%가 넘게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게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점진적인 회복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가 주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지만 또 이제 차트를 넓게 보시게 된다면 아직도 밑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이 종목이 과거에 좀 원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0만 원대까지 갔었고 뭐 조금 낮았을 때도 한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과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리적으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4분기도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 이용률 같은 경우가 87%,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좋아진 상황이. 고 또 판매 가격도 도매가가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원전에 대한 추가 도입에 대한 계획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 15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 이런 전력에 대한 뭐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사실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 원전 관련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 올해에도 원전 관련된 이슈나 모멘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 저희도 선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준비를 로봇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로봇주를 좀 준비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 로봇주로 좀 잡힐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올해 좀 구조적인 성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 쪽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꽤나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로봇 시장이 좀 외판형 시장으로 좀 주로 이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긍정적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네. 일단 지금 국내 로봇 중에서 드물게 좀 2년 연속 흑자 기조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도 충분하게 주가 수급에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지금 삼성전자랑도 올해부터 좀 협력을 충분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좀 삼성전자에 대한 좀 효과 부분들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는 좀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네.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 로봇 R&D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해가지고 향후에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대한 후광 효과가 충분히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로봇 사업 쪽에 있어서 확대를 꾸준하게 하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 이 부분들 트렌드가 잡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로봇 수요 부분들에 좀 긍정적으로 좀 증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일단 지금 뭐 저점도 계속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드디어 가는 건가요?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은범 부장님. 네, 저는 NHN KCP라는 네. 종목인데 이게 구한국 사이버 결제거든요. 네, 맞죠, 네. 원래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발음이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에 대한 뭐 인기도가 여전히 뭐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국내 PG 쪽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이 사실 뭐 좀 경쟁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점유율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을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그 안에서의 좀 안정적인 매출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직구 가맹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뭐 가입자 수나 뭐 이런 이용자 수가 뭐 엄청나게 35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쿠팡 다음으로 가장 가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는 앞으로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어 있고 뭐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또 플랫폼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개인별 이런 좀 사업자들 그리고 관련된 결제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알리나 이제 테무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쪽에서 또 상당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유율 자체를 많이 뺏기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이벤트가 생길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HN KCP 구한국사이버 결제였죠. 그 관련해서 종목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좀 시대의 뭐 업황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충분히 저평가 요인을 좀 해소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 좀 탄력적으로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 성과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성장성을 충분하게 좀 증명을 해준 상태고요. 일단 지금 현재도 안정적으로 지금 사공장 수주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바닥을 잡고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오히려 예상 대비 지금 빠른 수주 속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공장이 지금 조기 수주 마무리 가능성까지도 지금 계속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상보다 대비 빠른 좀 사공장 부분들이 좀 수주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5공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올해 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중장기 편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지금 이제 가치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또 현재도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금리 하락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할인율까지 하락이 되는 기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제 결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연관된 또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카페24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의 좀 주가 눌림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갭상을 만들었었던 그 라인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다시 한번 다지고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었던 부분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좀 갭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또 채무 상환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좀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국내 유일 했을 때는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개인 쇼핑몰을 했을 때는 카페24를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홈페이지나 이런 UI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잘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좀 최근에 쇼핑하는 그런 연령대들이 MZ로 굉장히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SNS 쇼핑에 대한 이런 라인들이 열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믿음으로 사실 구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된다는 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또 트위치도 빠지잖아요. 그럼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을 더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구독 경제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까지 자연스럽게 또 결제에 이어서 쇼핑몰과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좀 LNF를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좀 2%권까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일단 뭐 거래대금들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단순히 조정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좀 중장기 평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많이 묶여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래도 최근에 좀 매물을 계속 소화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물벽이 좀 두꺼워지는 부분을 얇아진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좀 그뜬 여력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 LNF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 모멘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앞으로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지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도 충분하게 LNF의 좀 실적 회복도 탄력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테슬라 직납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신규 고객 향만 등으로 인해가지고 좀 앞으로도 양극재 쪽에 좀 긍정적인 추가 수주 물량까지도 좀 증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이제 결국 계속해서 LNF 쪽은 꾸준한 업스트림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사업 다각화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지금 구간도 매력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F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계속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쇼핑몰이나 이런 관련된 쪽으로 갈 건데요. 네.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은 정말 직격뒤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뭐 9만 원대, 뭐 8만 원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이제 10만 원대를 드디어 돌파를 했었습니다. 장중에. 네. 그래서 고가 갱신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이 변압기 쪽이 또 미국에서 최근에 PPI가 또 연고점을 또 갱신을 했거든요. 최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에 대한 이런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만에 온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노후 변압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25년, 30년 이상의 노후 변압기가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을 교체하는데 뭐 단기간으로 승부가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산업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뭐 신재생 쪽에서 미리 정책 자금이 잡혀 있으면 그거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도 진행이 됐을 때 변압기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1년밖에 안 남았으니 25년부터 글로벌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시작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끝나기가 어렵고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도 그렇고요. 첨단 도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찍히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하창원 본부장님이 늘 전력이나 변압기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시죠. 그런 네. 계획을 같이 하는 종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본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본느 같은 경우는 하청 부분장이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저는 지금 구간에서 또 오늘 보니까 5% 이상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 뭐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뭐 투신의 수급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작년부터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 지금 국내 화장품 시장이 좀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본느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이 올해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 노출도가 굉장히 큰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상승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에 비해서 본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가벼운 만큼 추가적인 주가 상승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뭐 현재 리안나라든지 뭐 세레나 고메즈 등 지금 강력한 팬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을 지금 대량으로 출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인디 브랜드 고객사의 좀 매출액이 모두 본네 쪽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올해 좀 실적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본네 같은 경우가 뭐 지금 팬티 스킨도 올해 립 오일 제품을 지금 계속해서 라인업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네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저는 주가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네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본네는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본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범 부장님.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네, 아까 이제 유튜브 얘기하셨을 때 좀 감을 잡으셨겠죠? 네. 네, 어쨌든 아프리카 TV도 지금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일단 말했었던 이런 이제 리포트 내용들을 보시면 좀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들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유명한 IP가 들어오게 되면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원 문화가 잘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트위치에서 굉장히 좀 핫하신 분들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수혜는 뭐 톡톡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역행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소개를 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아프리카 TV 안에서도 그리고 BJ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안에서의 좀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치지직이 좀 치고 많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인 듯 했으나 최근의 기조로 보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좀 유지가 됐었던 거라 플랫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라는 이런 여론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프리카 TV에서는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정말 강력한 매물대 라인들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물량이 거의 60, 70%가 넘어요. 지금 물량들이. 그래서 윗라인은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가볍게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기술적 분석까지 잘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재형 본부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는 좀 삼성중공업을 삼성중공업.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조선주 업황에 대한 좀 픽아웃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1년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가격 조정폭이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삼성중공업에 대한 실적 본격적인 효과 부분들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작년 초에도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페트로나스 쪽에 대한 제트 LNG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고성과 물량에 대한 건조 비중의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좀 삼성중공업 쪽에 매출 성장이라든지 실적 개선세는 좀 뚜렷하게 올해부터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들을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이미 올해 감소할 컨선 수주분을 채우고도 이미 좀 남는 수주 규모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 부분들을 채우고도 충분히 좀 남을 부분들이 올해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한 번 더 좀 주가가 상승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그만큼 이제 수주 픽아웃에 대한 이 과한 우려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에 굳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삼성중공업의 실적 성장성이 좀 바탕이 돼서 올해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